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 속에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고 로마서에는 그리스도교의 체계를 세우고 또 복음을 이 땅에 전했던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반석이 된 사도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삶과 신앙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모두 자신이 누리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떠났던 떠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신의 나이와 처지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교 집단,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율법, 또 바리새인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신의 기득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는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을 향해서 떠나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마리아와 요셉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얼마든지 윤택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떠나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바울과 예수 그리고 신앙의 모든 인물들은 단순히 집을 떠나 유랑하는 그러한 떠남의 삶을 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죽음으로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떠남을 살아있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삶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은 나이에 온갖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들의 떠남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삶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 맡긴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랐던 것은 사실은 삶보다도 죽음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선택했을 때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야 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실제로 그는 나중에 자신이 택한 예수의 삶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바울이 보여준 이렇게 떠나고 죽는 삶은 떠나고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는 삶을 살았지만 새로운 구원과 믿음과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도 예수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고난과 죽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떠나고 죽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것은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당하고 죽은 것은 단순히
자기 학대나 자살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처럼 새로운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는 떠났던 것이고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 8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죽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죽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서에는 우리가 예수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사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사탄, 마귀, 악마, 귀신이 나올 때마다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천상의 존재가 사탄, 악마, 마귀,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개념들이 형성되기까지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 마귀, 악마, 귀신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같은 주변 종교에서 영향받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중세시대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이 현대 신학과 종교학까지 이 사탄, 마귀, 악마 같은 존재는 살아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라기보다 보통 악의 의인화 이렇게 규정합니다. 악의 의인화. 그래서 지금은 신학자들 사이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하늘은 깨끗해졌다. 옛날에는 하늘에 천상의 존재들이 대단히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교의 하늘은 깨끗해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기상 29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다윗이 지금은 우리 블레셋 사람의 편에 있지만 언제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 다윗을 돌려보내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 이하에서는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솔로몬과 정치적인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르손을 사탄으로 부릅니다. 민수기 22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상을 사탄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을 가로막고 저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있는 이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맞서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천상의 존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사탄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군가를 가로막고 대적하고 회방할 때 그때 사용하는 일반 명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8장에 나오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거칠고 과격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나는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생명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고난당하지 말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 놀랍게도 몸싸움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마가복음서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서 1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서 16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심하게 예수께 항의했으면 오늘 마가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대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냥 예수와 언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는 길에 대해서 단순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마치 멱살잡이를 하는 것처럼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를 가로막고 제압했던 것이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하셨고 이 사탄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사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한 가지 말씀을 마태복음서에서 더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지금 예수가 떠나는 것을 가로막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고 사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원래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것이 스칸달론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사탄은 한마디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스캔들에 빠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인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일인지 마태복음서 18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스캔들에 빠지게 하고 너의 걸림돌이 되거든 너는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그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과 발이 없는 채로 생명을 얻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너로 하여금 내 눈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살려고 발버둥치게 하거든. 내 눈이 너의 스캔들이 되고 예수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을 얻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걸림돌과 스캔들과 사탄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십자가에 가는 길을,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사탄은 내가 예수 없이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없어져라, 사탄아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 예수의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씀은 나 예수가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가로막고 얼쩡거리지 말아라. 예수가 가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 뒤에 서서 예수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명령하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의 외침은 우리를 악마 같은 존재로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어떤 걸림돌도 치워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주님의 권고이자 부탁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장 추하고 안타까운 스캔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주님 분부하신 것처럼 주님 뒤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겸손과 사랑을 통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라 떠날 때 주님께서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 등 뒤에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저희의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